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개발이 제한돼 있습니다. 40년 전에 만들어진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인데 규제 완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매출이 2배 이상 늘면서 공장을 늘렸는데 수원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수원에는 공장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수원에서 출퇴근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또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인구와 산업 등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1994년에는 과밀 억제권과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이 가운데 과밀 억제권은 공장 총량제와 취등록세,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많아 수원과 고양 등 과밀 억제권 지역 12개 지자체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재정자립도의 반토막으로 다 변했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역차별을 대는 이 수도권 정비법을 지난 1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과밀 억제 권역의 조정 필요성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뒤 상생 자금을 조성해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방안 등의 제안이 잇따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